퇴근은 이제 퇴근 하시잖아요. 어, 내 시간. 어, 저기 번호. 총갈 느낌이야, 총갈. 그지? 아, 일단 오늘 군산 상일고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친구들이 그 장신대랑 경기를 할 때 보러 왔었는데 지금 한번 하면 잡아주세요. 김문호 한 명 화이팅! 김문호! 화이팅! 야, 내가 잡아달라고 다 잡아줄게. 우승하고 와요. 네? 우승하고 와요. 하나, 둘, 셋! 이네 우승컵 가지고 오면 해줄게라고 했는데 진짜 우승컵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친구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게 강해요. 프로 선수들이 전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도 되네. 왜? 뭐야? 뭐야? 선배님들 기대하십시오. 스파이트 온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가가십시오. 삭발하는 동영상을 제작진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고. 오늘 게임 왜 있어?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원빈이야? 유튜버야?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이 친구들이 오늘 이기면은 하와이 간대. 서울로 여행을 간대. 서울로 여행을 간대. 서울 씨. 야, 그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로 타고 올 때 육사빌딩 볼 때 그런 느낌 아니야. 누군가 탈 때 그 느낌이지 지금. 오, 육사빌딩. 우와, 막. 허가 내 초등학교 때 육삼빌딩 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다 했다니까. 어, 전투력이 있는데 상당하겠다. 그, 어. 악에 받쳐서 하겠는데? 어, 좀 악에 받쳐서 하겠어. 안녕하십니까. 준한 형님. 37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으로 이끈 포수 이준영. 스티커예요. 승률 80% 파랄이라고? 파랄. 아, 승률 파랄인 만큼. 80%도 해라. 어, 승률 80%인 만큼. 이종호! 여기는 122m, 여기는 122m. 여기는 좌중간. 오늘 145 보여주나? 오늘 뒤졌다. 우리가 이긴다. 몬스터즈 승률이 60에서 70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희는 승률 8할 팀으로서 8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상고 정신이라고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 훈련량도 많이 하고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인데? 야, 빨리를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맞춰서 안 할래, 맞춰서! 음료수만 냅다 먹지 말고. 설득하고, 빨리! 촌놈들 또 음료수 있으니까 사정없이 또 먹어 대고 오는 거 같잖아. 헷갈리지 오네. 너만 빼 나왔네. 약을 많이 먹었어. 약은 한 줄 알아. 그래. 김성 감독님 약간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느낌. 저 짱바오 첫 해 갔을 때 진짜 하루도 못 쉬었어요. 감독님 첫 해 그때 엄청 했습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게 다 지금 복이고 재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도자 할 수 있는 게 그런 영향이 많이, DNA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아프지, 연락도. 네? 오늘 한 명, 두 명인가? 세 명. 너무 많다. 시골에서는 많죠. 많지. 도쳐. 야. 도쳐. 야.
파스톤. 손 놓지 말고 보더라. 올라 올라 올라. 최고 위치야. 네. 감독님 오셨으니까 한 번씩 보여주래. 네. 홍구야. 조구. 오케이. 오케이. 손이 앞에 안 뻗어 나. 손은 밑에다. 선수 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네. 많이 쳤네.